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죠? 네. 네. 아유, 정말 이렇게 자주 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도 제대로 못 갔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는 풀렸다 했더니 아주 그 폭우 그리고 또 폭염이 아주 이런 심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머님도 이렇게 세월이 또 이렇게 입추가 지나고 조속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데 이제는 뭔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알찬 이제 결실의 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월 농협 우리 지인구 수업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합원님 여러분,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덕분에 이제 우리 이천 지역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들녘에도 오곡백과의 부르기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나하나 이제 성과를 거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좀 약간 걱정도 있으셨죠? 우리 이천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우리 본사 도시고 R&D 센터의 중심 도시인데 이게 뭐 이번에 왜 특화가 단지기로 왜 조성이 지정이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막 프랙카드 먼저 걸려 있고 걱정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사실은 잘하시는 대로 문재인 정권 때 당시 엄태인 교수님 때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어디다 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이천에 기존 부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여유 부지 주변에 또는 이제 어디 실성에 있는 SK 부지라든 포장을 막을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게 원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사장님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엄청 시장을 비롯한 또 비대위 측에서는 그냥 정부가 결정하니까 수용한다 이렇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을 할 때 이번 대상은 원래 저 회사장부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기로 하는 데에서 도시를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 공급 설비를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해 준다 이런 게 바로 특화단지 지정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는 새롭게 이렇게 새로 플러스를 만든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랑 김경희 시장님은 바로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클러스터 만들어서 어렵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 간 원상하고 이천을 묶어서 지정해달라.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묶어서 지정해달라고 우리가 역으로 그 TF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장을 설득하고 관계기처를 설득을 해서 용인시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 정부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실제 그런 안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서 마지막 PTT 경선에 우리가 작품을 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용인시의 남사 그리고 또 그 평택 여기에 새로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SK가 투자하기로 한 원사 그 도시는 용인시하고 평택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천시가 원사에 우리도 같이 묶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수원이나 이 화성 이런 데서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시들도 다 지정하면 특화 도시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막판에 진통을 놓다가 그러면 애초대로 세계로 기업이 투자한 그러한 도시만 지정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천이 빠진 겁니다. 송석준이가 그냥 가만히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불가능했던 걸 가능케 사실 시장하고 둘이 TF를 구성을 해서 협업을 해서 상당성을 거뒀다가 막판에 그게 결실을 못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여당인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제가 말을 사실 안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문재인 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산자부 장관, 뭐 간부들 제가 수시로 통화하고 하면서 다 충분히 이렇게 우리 입장을 발휘하다가 그런 한계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일부에서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이게 SKIS가 저쪽으로 플러스로 가면 본선 이전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SK그룹, SK그룹이 설성면에 있는 그 SKMS라는 데가 SK그룹의 총 전략본부입니다. 바로 이천은 SK가
정말 연수원도 갖고 있고 또 본사 SK 하이닉스 본사도 갖고 있고 이천에 합법 뿌리를 내리고 이천을 반도체 주민도시로 키우겠다는 게 바로 큰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를 설득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도권 규제를 좀 더 풀어서 바로 SK 하이닉스가 이곳에서 이번에 여러분 HBM이라고 해서 그 바로 AI 반도체 쓰는 게 바로 여기 이천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321단 또 랜드 플래시 새로운 최첨단 그 반도체도 역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은 SKI 있으면 본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그들이 우리 이천시의 미래 비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우리 부발에서 수원까지 20분대 전철 KTX 그게 그동안에 사실은 많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연된 이유가 사실 그동안에 GTX하고 연결을 로스를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사실 밟지도 못하고 지연됐던 겁니다. 그게 정리가 돼서 이제는 터키 발전으로 지난 7월 초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서 광주선 고개 10.2km 완공이 되면 이제 부발에서 지금은 충주까지만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KTX가 이제는 수서까지 많이 연결이 돼서 이제 20분 내에 이제 도달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 문경까지도 KTX로 가고 또 수서로도 가고 또 그게 이제 좀 몇 년 후면 원주에서 지금 여주까지도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거 되면 안 되면 강릉까지도 KTX로 260km로 달려가고 또 저 아래로 김천하고 거제까지도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이 저 남부 내륙선. 그리고 중간에 그 김천 문경만 끊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작년에 예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사업이 되면 이제 거제까지도 KTX 이천에서 260km로 달려서 남해를 가고 이제 그 시절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동차 내용으로 성남대학교 보면 저거 언제 하냐 됐냐 하는데 이미 현장사무소 개설돼갔고요. 예, 일본 차라시마 정경이 거기에 그 생활사무소 만들어졌고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아래 6-2본부 이제 거기를 또 이영희의 저쪽에 사무실이 또 만들어져서 이미 사업이 착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공연이 이렇게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여러분 잘 이겨내셨는데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